네, 여기 하이트 테스터기가 있는데요. 한번 좀 보고 갈게요. 이 하이트 테스터기는요, 높은 온도와 저온의 온도 변화를 급격하게 줘서 이 제품의 이상을 테스트하는 기계인데요. 좀 더 자세한 설명 한번 안쪽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대표님이시군요. 네, 안녕하세요. 좀 우리 하이트 테스터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국내에서는 저희밖에 없고, 독일하고 미국하고 거기밖에 없어요. 전 세계에서. 네. 장비 유지비만 9억을 벌게 되죠.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. 네, 유지비가 저렴한 이유가 혹시 뭐예요? 외국에서는 전부 다 액화 질소로 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요. 저희는 냉동기 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굉장히 싸죠. 저렴하고. 혹시 네. 안에도 좀 살펴봐도 될까요? 아, 예. 예. 네. 열면 되나요? 이 작동하는 원리는 혹시 어떻게 돼요? 아, 작동 원리는 이 진동을 밑에서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것은 에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랜덤파라고 해서 무작위로 이 에어로 진동을 해주고 우측에는 여기가 이제 고온존이고 이쪽에는 저온존입니다.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70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70도 열을 보내주고 이쪽이 닫히고 나면 고온에서 또 고온을 170도 열을 갖다가 또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열 충격이 되면서 진동을 해주는 기계라고 합니다. 됩니다. 네,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. 네, 유지비가 타사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제품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클릭해주세요.